어, 영어 재밌었다. 어, 영화도 재밌었고 곱창도 맛있었어. 다행이네.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 지 한 달. 아, 얘 또 이러네. 아, 미안.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싸운다고 말했는데도. 아니야. 여자가 아니라 오빠 친구인 거잖아. 뭐 친구끼리 댓글 남길 수도 있지. 예전과 같은 이유의 싸움은 피하려 애써왔다. 어. 다시 만난 후로 한 번도 싸운 적 없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다 왔네. 그러게. 갈게. 조심히 들어가. 데려다줘서 고마워. 응. 나는 깨달았다. 아니, 사실은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왜 울어? 왜 울어? 오빠, 나는 우리가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하기만 해. 오빤 지금 행복해?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미련일 뿐이라는 걸. 우리에겐 의무만이 남아있단 걸. 몇 잔 할까? 짠. 저희 너 민우 선배랑 헤어졌다며? 얼마나 됐지? 한 3개월 정도 됐나? 어? 차인 거야?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전 남자친구 얘기. 지겹다 정말. 야 지윤아, 너 그 유럽여행 갔다 왔다며. 거기 어땠어? 아 진짜? 이런 게 바로 휴학생의 여유인 건가? 아 부럽다. 그만. 내가 썰 한번 풀어줘? 어 풀어봐 풀어봐. 나 짠하고. 덕분에 살았네. 짠. 하지 마. 왜? 네가 자꾸 그러니까 더 하고 싶잖아. 하지 말라니까. 야, 너 미쳤어? 도희 지금 머리 안 감았단 말이야. 너 손 괜찮냐? 씻고 와, 빨리 씻고 와. 나갔거든? 야, 너 지금 냄새 쩔거든? 그럼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는. 네? 어, 뭐야? 뭘 뭐야? 너 또 취해서 누구 괴롭히려고. 그만 마셔. 물 마셔. 야, 이거. 너 술 마시면 바나나 우유부터 찾잖아. 마셔. 야, 너 아무한테나 이렇게 잘해주지 마라. 오해할라. 나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거 아닌데? 하, 참. 그럼 뭐 나한테만 이러기라도 한다는. 하, 아, 야 됐다. 내가 좀 취했나 보다. 네가 미쳤다고 날 여자로 보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어. 나 너 여자로 보여? 그것도 엄청 예쁜 여자.
그래서 어디야? 다 왔어? 어, 나 거의 다 왔어. 어, 자기야! 태연! 어, 왔어? 응. 아, 미안. 내가 오늘 좀 학교에 늦어갖고 급하게 나오느라. 괜찮아. 너는 꿈이나 안 꿈이나. 예쁘다고? 못생겼어. 나는 3년째 친하게 지내오던 남자 사람 친구놈과 얼마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뭐 먹으러 갈래? 가자! 우리에게 뭐 먹으러... 철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 진짜 나 진짜 소름 돋으려고 그러는 거야. 야 신경 써줘서 해줬더니 너는... 아니 나 혼자 밥 먹을 거니까 오지마. 물론 많이 망설였다. 친구였던 놈과 연애라니. 그럼에도 만나보기로 결심한 건... 저기 주문할게요. 네, 즉석 떡볶이 2인분하고 그리고 치즈랑 라면 사리 추가하고요. 그리고 혹시 김치 있어요? 네. 어, 있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조금만 갖다 주세요. 애가 떡볶이 먹으면 김치 꼭 찾아가지고. 아, 네, 나의 취향을 대부분 알고 있고. 야, 비비지 말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챙겨주는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훨씬 낫지? 고마워. 에이 그... 아 하지 마라. 야 나 머리 오늘 안 감았지? 아 하지 말라니까. 아, 휴지를 던져. 무엇보다 안했거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좋아해주기 때문.